광촉매 블루오션을 개척한 블루 이산화티타늄 대량 생산 및 응용 연구. 대표적인 무기 재료 중 하나인 이산화티타늄은 페인트에 백색 알료나 화장품에 자외선 차단제로 많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광촉매로서의 기능이 주목받아 항균 및 폐수 처리, 공기 정화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550만 톤 정도가 생산, 소비되고 있습니다. 밴드 갭이 큰 이산화티타늄은 자외선을 받으면 전자와 전공이 형성되며 강한 산화력을 갖는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방출하면서 광촉매 기능을 갖게 됩니다. 산업적으로는 정팔면체의 결정 구조를 가진 70%의 아나타제와 30%의 루타일이 섞여 있는 제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효영 교수 연구팀은 기존 아나타제 및 루타일 복합체 중 상온, 상압 용액 공정에서 루타일 또는 아나타제만 선택적으로 환원시키는 새로운 제조법을 개발하여 제조 공정의 위험성과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이산화티타늄 제품은 자외선 영역의 빛만 흡수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아 그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널리 쓰이고 있는 블랙 이산화티타늄 제품은 최소 300도씨 이상의 고온과 20기압 이상의 고압에서 환원시키는 제조법으로 인해 생산량이 저조하며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에틸렌디아민 용액에 알칼리 금속과 이산화티타늄을 넣고 상온에서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루타일 또는 아나타제를 환원시켜 에너지 밴드 갭을 축소시켰습니다. 이 결과 자외선뿐 아니라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역에서도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자와 전공이 현저하게 많이 발생되며 초친수 특성을 갖는 블루 이산화티타늄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블루 이산화티타늄을 조류가 들어있는 물에 넣고 태양광을 쬐이면 약 4시간 만에 조류가 거의 제거된 모습도 확인했는데, 이는 블루 이산화티타늄이 자외선뿐 아니라 태양빛에 의해서도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시광선을 이용한 항균이 필요로 하는 곳에 널리 활용될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블루 이산화티타늄 제조 방법은 상온, 상압에서 용액 공정을 통한 대량 생산 방법입니다.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이산화티타늄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기존 이산화티타늄의 자리를 모두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의 이산화티타늄을 선택적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의 빛을 모두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산화티타늄의 단점을 극복한 이번 연구를 통해 환경 및 에너지 광촉매 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촉매는 낮은 생산 단가로 생물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인체에 무해하며 다양한 파장의 빛도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와 전공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루 이산화티타늄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어 기존 제품의 수입 의존도 감소와 상온, 상압 공정 및 루타일 및 아나타제의 선택적 환원 특성을 활용한 세계 유일의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시장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